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책방이 휴점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내 네, 목감기로 시작하여 기간 점까지 겹쳐오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은 응원글을 읽으며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워밍업을 하려고 합니다. 믿고 기다려 주신 우리 방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단편 소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김성금 작가님의 이메일 꿈이라는 소설 집중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제목은 고등의 외출. 시골 바닷가에 사는 고등이. 고동이라고도 하고 다슬기라고도 하죠. 고등의 외출이라는 소설 속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간의 심리가 묘사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행 시작하시죠. 고등의 외출 1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다. 식탁 위가 너저분하다. 냄비 안에 라면발 한 가닥이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퉁퉁 풀어 있다. 뚜껑이 열린 채 냄새를 풍기고 있는 김치통. 텅빈 소주병. 결혼 20여 년 만에 처음 긴 외출이었다. 텔레비전은 혼자서 떠들고 남편은 거실 맨바닥에 대자를 누워 코를 골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려고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애써 본다. 주방을 치우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 하지만 이미 중독된 내 마음은 온통 그쪽으로 쏠린다. 할수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을 연다. 편지가 한통와 있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호랍이 바람꽃이다. 며칠 동안 코빼기도 내밀지 않더니 웬일일까? 보고 싶습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말아야지. 당신의 가정을 흔들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 혼자서 여행을 온 여인을 보았습니다. 미모사님도 저 정도 키에 저 정도의 몸집이 아닐까 그 여인을 겨눈질해 보았습니다. 파카 차림으로 혼자 바닷가를 거니는 그분의 뒷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이더군요. 그분도 당신처럼 외로운가 봅니다. 모래사장 위에 뭔가 쓰고 있더군요. 다가가 말을 거는 대신. 당신이 그리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습니다. 오늘 다녀왔던 국화도에 혹시 그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호라비 바람꽃님, 제 마음의 손을 빌려드릴게요. 제손 잡고 바닷가를 거니세요. 그럼 조금은 훈훈할 깹니다. 간단하게 답장을 쓴뒤 인터넷에서 빠져나왔다. 바보 멍청이. 나는 누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가지를 툭 꺾는 미모사처럼 고개를 푹 꺾는다. 오늘 만난 남자 중 하나였을까? 혹시 시인이었을까? 아님 선장? 눕자마자 맥이 탁 풀어진다. 따끈한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종일 긴장했던 근육이 풀어진다. 식탁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린다. 고등이 바닷가로 착각하고 비닐봉지 안을 거니는 모양이다. 고등을 물에 넣어줘야겠다는 건 생각뿐 일어날 수가 없다. 몸은 늘어지는데 머릿속은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갚게 하는 머리가 어지럽다. 2.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고 습관처럼 메일을 확인했었다. 애타게 기다리던 호랍이 바람꽃에 답장은 없고 스팸메일 뿐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 밑으로 늘어진 잔주름을 손가락으로 당겨보았다. 팽팽하던 피부는 손가락을 떼자마자 다시 늘어졌다. 마음은 사랑의 감정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의 편지 앞에서 소녀처럼 가슴은 울렁거렸다. 미모사님의 글을 읽고 나니 무척 우울합니다. 나도 살아야 될 의욕을 잃었어요. 죽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온다면 타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메일이었다. 나는 뭐라고 답장을 써야 하나 망설이다가 한 줄을 쓰고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이혼하겠다는 말 취소할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한번더 참아 볼게요. 답장 주세요. 며칠째 그는 온라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에 가서 돈좀 찾아다 놔. 남편의 무뚝뚝한 얼굴이 생각나 모니터를 껐다. 자기가 회사에서 찾아도 되는데 꼭 나를 부려먹었다. 불이 나케 외출 준비를 했다. 머릿속을 가득 메운 호랍이 바람것 때문에 다른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금세 잊고 말았다. 생각났을 때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파카를 입고 집을 나섰다. 아직도 코끝이 시릴 만큼 기온이 낮은 3월인데 봄기온이 실린 햇살에 눈이 부셨다. 북적대는 시내를 걸으면서도 온통 그의 생각뿐이다. 죽고 싶다니... 왜 매일이 끊긴 걸까? 그와의 소통은 답답하기만 하던 일상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글을 읽는 동안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해당어가 핀 해안이 보이는 듯 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길가의 야생화들도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하나하나 이름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낼 때는 가슴에 가득 꼬이는 행복도 있었다. 그는 내가 보낸 메일에 일일이 답장을 해줬고 야생화의 전설도 알려왔다. 십여 년을 이 도시에 살면서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인데 그동안 시외버스 정류장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터미널이라고 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지만 가보지 못한 지명들이 수십 여개쭉 적혀 있다. 광주, 목포, 원주, 강릉, 춘천. 등등. 시외버스를 타면 어디든 갈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다. 남편이 차를 태워줘야만 밖으로 나다닐 수 있는 줄 알았다. 5일 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가 토요일 오후만 되면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다. 우리도 남들처럼 어디든 가자고요 남편은 늘 바쁘다고 했고 기댈 때만 있으면 금세 잠이 들었다. 어깨를 잡아 흔들면 나를 밀어내곤 곧바로 코를 골아댔다. 발이 쫓듯 나를 성가시하는 남편을 보면 자존심이 상했다.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막막하기만 했다. 새 날이 시작된다는 게 고통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뒤척이다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인터넷이었다. 처음에는 고스톱을 쳤다. 그러다가 모니터상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가 잘 통했다. 고스톱은 그만두고 밤이 새도록 채팅을 했다. 그의 글에서는 나와 닮은 외로움의 냄새가 났다. 파도가 바위섬에 부딪힙니다. 감캄한 밤, 바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의 풍광이 수채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섬세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상처 입고 상막해진 내 마음을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나는 미모사처럼 그를 향해서 가는 줄기를 뻗어갔다. 밤새도록 채팅을 하고 나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었지만 채팅을 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채팅을 그만두자고 했다. 대신 메일을 주고받기로 했다. 그와 매일 밤 대화하고 싶은 갈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내게 실증을 내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만 한다고 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겠지. 그의 마지막 메일이 마음에 걸린다. 죽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답장을 주지 않는 것은 나를 떼어버리려는 속셈일까? 그를 찾고 싶다. 그가 있는 곳은 서해안의 작은 섬인 것 같다. 그의 글에 갯벌에 관한 얘기가 여러 번 등장했었다. 시외버스 정류소에는 버스가 잠깐씩 섰다가 떠났다. 새로운 걸 발견이라도 한양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리창에 적혀있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뼛속 깊이 박혀있던 외로움이 조금은 가셔지는 듯했다. 아들이 군대에 갈 때도 그랬다.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처럼 헛헛했다. 한달 가량은 안절부절했다.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아이를 따라 군대에 가 있었다. 비가 오면 빗속에서 연병장을 뛰고 있을 아들 아이가 눈에 어른거려 일손이 잡히질 않았다. 창틈으로 바람소리만 날카롭게 들려도 살갗이 틀 것처럼 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민한 반응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남편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무심한 남편은 유난 떨지 말라며 퉁박을 주었다. 남편의 고함 소리에 글썽이던 눈물은 쏙 들어가고 대신 가슴으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았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의 외로움까지 낱낱이 함께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호랍이 바람꽃에게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받아들고도 그의 생각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시외버스 정류장에 발길이 멈췄다. 당진, 태안, 서산. 그의 메일에서는 바다 냄새가 났다. 노을이 아름답다는 글로 봐서는 서해안 쪽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수백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를 만나고 싶었다.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내던지고 그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감정을 많이 억제하고 편지를 썼는데도 그는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가 내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났다. 3. 무작정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자 목을 치받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무덤덤한 결혼 생활이었다. 호라비 바람꽃과의 1년간 대화는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들이 나를 살렸다. 말라 부스러지기 직전의 나를 흥건하게 젖을 수 있도록 사랑의 물 속에 담가주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미모사처럼 비록 콩할 만한 꽃을 망정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묵직했다. 이 돈이면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잠시 상상력은 엉뚱한 곳으로 가지를 뻗었다. 차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시려 뜰 수가 없다. 몇명 없는 손님들은 해가 들지 않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기사 눈치를 보며 나도 그들이 앉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맞은편 자리에는 노인이 한분 앉아 있다. 버스가 좌회전을 하자 노인 쪽으로 그늘이 졌다. 사람들은 또다시 노인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다시 옮겨 앉을 자신이 없다. 내 인생에 있어 행복은 빗겨가는 것만 같다. 유행 따라, 이속 따라 다녀도 행복이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저 노인처럼 한 곳에만 있어도 햇볕과 그늘이 고루 교차하는 수도 있다. 이제 내 행복을 찾았는데 그는 멀리 도망치려고만 한다. 차는 어느새 당진에 다다랐다 터미널에 무작정 내렸다. 시내 버스가 줄지어서 있었다. 외목리, 장고항, 내도. 그의 메일을 통해 마음속에서 그려보기만 했던 지명들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장고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40분 정도 달려 바닷가에 다다랐다. 배를 타려면 용무치항에서 내리는 게 좋아요. 거기가 종점이라우. 아니요, 장구항에서 내려야요. 열명 가량 되는 여인네들이 한꺼번에 내게 도움을 주고 싶어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버스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웠다. 운전기사가 용무창에서 내리라고 무뚝뚝하게 소리치자 여자들이 까르르 소리 내어 웃었다. 하회탈처럼 주름이 잡히는 여인들의 선량한 웃음을 보며 나도 따라 웃었다. 양동이와 호미를 든 여인들이 우르르 함께 내렸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방파제. 그를 향해 뻗어 있는 내 절절한 마음을 보는 것 같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빗자루질하듯 쓸고 지나갔다. 노파가 다정스레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왔수? 안양에서 왔어요. 반갑네. 나도 안양 산다우. 아들이 중학교 선생인데 한 번씩은 시골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경기도에는 자리가 없어 충청도로 왔다우. 혼자 집 지키는 거 하도 지겨워서 출근길에 한번 따라왔었는데 어찌나 살만 나든지 하루 종일 조기 캐고 아들 퇴근 차 타고 집에 간다우. 며느리도 직장 나가고 손주들도 학교로 학원으로 한바탕 돌고 오면 밤 10시나 되어야 식구들이 다 모이니 하루 종일 말동무도 없다우 동네에 노인정 있잖아요. 나도 늙었지만 늙은이들 틈에 끼는 건 시려. 젊은 애기 엄마 보니까 좋구먼. 그러니 젊은이들이 노인애들 꺼려 하는 것 당연한 거요. 여인네들은 갯벌로 들어가고 저 멀리 풍경화처럼 고깃배가 여러 척 정박해 있다. 노파는 그들을 놓칠세라 내게 인사도 하는 둥 많은 둥 하고는 호미를 휘두르며 배쪽으로 달려갔다. 주변이 갑자기 정막해졌다. 조개를 캐려는 걸까? 여인들은 무슨 얘기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잠시도 말을 쉬지 않았다. 그들이 부러워서 한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파출소로 들어가기 위해 미닫이문을 밀었다. 드르륵거리는 요란한 소리에 서류철을 뒤적이던 순경이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쯤 된 순경의 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였다. 여기서 가까운 섬으로 배를 타고 갈수 있을까요? 혼자요? 순경은 내 얼굴을 살피며 웃었다. 여기서 국화도까지 가는 배가 있긴 하죠? 예쁜 이름이다.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10분 정도 걸려요. 배살이한 5만원 할 거예요. 7명 정도 탈수 있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좀 비싸죠? 순경의 목소리가 듣기 좋다. 호라비 바람꽃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그 나이쯤 된 남자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이 남자가 아닐까? 불러 주세요. 순경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 여자 한 분인데 올수 있습니까? 아, 알았습니다. 순경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방바지 끝에 가서 기다리세요. 곧 온답니다. 혹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노파처럼 그 무언가를 놓칠세라 황망히 돌아섰다. 미다지 유리문을 밀고 파출소를 나왔다. 한참 걷다가 무심코 돌아보았다. 순경은 그때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서 있었다. 그에게서 강한 의욕의 눈빛이 느껴졌다. 혹시 자살하려는 여자로 보는 게 아닐까? 아님 그가 호라비 바람꽃일까? 사실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그만 만난다면. 방파제 위를 걷는데 거친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음껏 농락했다. 짭조름한 바닷내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함께 얼굴을 뒤덮었다. 그의 채취를 상상하며 바다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방파제를 걸으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외형적으로 볼때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내겐 더 견디기 힘들다. 대화 없고 섹스 없고 부부 싸움 없는 산모 가정이 많다고 한다. 월간지를 훑어보다가 부부관계 진단법이라는 걸 보게 되었다. 12가지의 질문에 4개 이상 해당되면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모두 해당된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20여 년을 살아왔는지 기적이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서툰 내가 남들의 부부 생활에 대해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우리 부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는다. 부모님은 늘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안방에서 부모님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앞으로의 살 걱정, 자식들의 진로 문제, 낮에 있었던 일들 여섯 살난 남동생이 차려주는 밥상을 큰딸인 내가 받아 먹더라는 얘기 끝에는 웃음소리도 들렸다. 엄마는 사소한 얘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부부 간의 대화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다. 거창하게 대화합시다가 아니라 그날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추억을 공유하는 게 아닐까. 남편은 꼭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내게도 그래주길 강요했다. 우스갯소리라도 할라치면 쓸데없는 소린 뭐하러 하느냐며 면박을 주었다. 아 경식이 말이야. 요즘 사는 재미가 쏠쏠하단다. 채팅으로 여자 세명 사귀어서 번갈아가며 재미를 본다는군. 미친 여자들 많다더라. 관심을 가져주고 감성을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죽자 사자 매달린단다. 모테이비 써가며 몸을 바친다는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나는 반박을 하려다 잠자코 앉아 있었다. 남편의 혀 차는 소리에 마음을 들킬까봐 굳어지는 얼굴을 베란다 쪽으로 돌렸다. 베란다에 미모사를 키우고 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풀립을볼 때마다 나를 닮은 것 같아 내다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없애는 것 같아 차마 손을 못 대고 있다. 햇빛을 향해 몸이 전체적으로 기울어 있는 가지. 잠시 한눈 팔다가 물주는 걸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금방 잎사귀를 후루룩 떨어뜨리고 죽어버리는 예민함이 성가시다. 자꾸만 벗어나는 새순. 해가 사라지고 그늘이 지면 잎사귀를 움츠리고 건들기라도 할라치면 줄기까지 푹 꼬꾸라지는 게 참말 가관이다. 요즘 아에는 꽃을 두 송이 피웠다. 팥꽃처럼 생겼는데 콩알만하고 연보락빛이다. 끝머리에는 눈꽃만한 수술을 매달고 약한 바람에도 온몸을 바들바들 떨어대었다. 바보 멍청이. 나는 미모사에게 거친 목소리를 뿜어대었다. 거실 바닥은 여러 번의 걸레질로 늘 반들반들 했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바닥으로 무언가 시커먼 것이 휘익 지나가는 게 비쳤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베란다 밖으로 비둘기가 떼지어 날고 있다. 별것 아닌 것이 사람을 놀래켰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든다. 부부 생활을 되짚어 보면 산세월이 아깝기만 하다. 식물처럼 붓박여 살면서 점점 신경초처럼 여려지기만 했다. 저만치 포물선을 그리며 작은 배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배를 따라온 거품이 뽀얗게 부글거린다. 발달린 짐승이 어딘들 못 가겠느냐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난다. 식물처럼 붓박여 산 세월이 아쉽다. 언제 하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장은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 인심 서슈 만원 빼드릴게요. 말은 선선하게 하면서도 표정이 없다. 그의 무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들어오세요. 선장이 키를 잡고 있는 고깃배 안으로 들어갔다. 긴 의자가 붙어 있어서 서너 명은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장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내 매무새를 쭉 훑었다. 그의 눈길이 내 손가락 끝에 머물렀다. 나는 얼른 파카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흑장미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욕정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잠깐만요! 방파제 쪽에서 웬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선생님, 전화도 없이 어떡해? 전화하려고 했는데 하출소장님이 금방 배가 들어왔다고 하길래 뛰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곱살하다. 난또이 남자가 아닐까 생각하며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쳤나봐. 모든 남자를 호라비 바람꽃과 연관 짓다니.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눈치였다. 모른 척하고 뒤돌아섰다. 선장이 배를 천천히 돌렸다. 유리창이 깨져 주먹만한 구멍이 나있다. 그 사이로 바다가 보인다. 방금 떠나온 선착장이 급속도로 작아진다. 선장은 배를 거칠게 몰았다. 배가 지나간 자리로 고속도로 같은 물길이 생겼다. 선장의 얼굴은 그으러 흑빛이다. 노동으로 단련된 듯한 손등과 얼굴, 두툼한 점퍼에 파묻혔지만 살짝살짝 엿보이는 목덜미 역시 구릿빛이다 남자 손님의 얼굴을 곁눈질로 흘낏 보았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인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답지 않게 창백한 얼굴에 지적인 면이 엿보인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트가 출렁거렸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남자 둘과 바다 위에 떠있다는 생각에 엉뚱한 상상력이 파고든다. 이 배를 타고 마냥 달려서 해역을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꿈틀거린다. 남자와의 거리는 겨우 한 걸음 차이다. 혹시 내 몸은 조그만 상상에도 오르가짐을 느낄 정도로 예민하다. 그런데 남편 앞에서는 나의 모든 세포가 문을 닫는다. 오늘 국화도의 손님이라고는 사모님 한 분뿐입니다. 자, 다 왔어요. 내리세요. 아쉽게도 배는 짧은 항해를 마치고 섬에 닿았다. 배 뒤쪽 끝에 있는 고무를 방파제에 갖다 대자 남자는 쉽게 뛰어내렸다. 선장은 내 손을 잡아 주었다. 정전기가 일어서 손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마주 보았다. 그의 두툼한 손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선장은 손가락 마디가 아프도록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그의 팔에 온몸의 체중을 실어서 모래사장으로 풀쩍 뛰어내렸다. 송아지만한 흰 개가 꼬리를 흔들며 겅중겅중 달려왔다. 어머, 난개 싫은데. 남자의 뒤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었다. 개는 순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백구라고요 이놈이 수컷인데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만 보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절대로 안무니까 걱정 마셔요. 선장은 커다란 손으로 백구의 턱을 문질러 주었다. 선장의 손가락에도 시커먼 털이 짐승처럼 나있다. 선장도 외로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백구는 남자에게 가지 않고 자꾸 내 옆으로 다가왔다. 온몸에 세포들이 긴장했다. 어릴 적 개에게 물린 기억 때문에 손바닥만 한 강아지를 봐도 소름이 끼쳤다. 온몸의 솜털이 오로리 일어서는 걸 감지한다던데 내가 자길 두려워하는 걸 알고 덤비면 어떻게 대처하지? 몸을 한껏 움츠렸다. 내 몸은 엉뚱하게도 선장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다. 백구의 몸을 문질러 주었듯이 온몸에 쭈뼛하게 일어선 솜털을 쓸어주길 바라고 있다. 식사는 저희 집에서 하세요. 선장의 말에 마음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식사하기 전에 섬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시던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배는 5시에 떠날 거니까 시간 지키세요. 함께 탔던 남자는 선장과 내게 목례를 한뒤 성큼성큼 걸어서 언덕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이 떠나고 없는 텅빈 백사장을 걸었다. 생각 같아서는 남자와 함께 걷고 싶었다. 섬과 어울리지 않는 저 남자가 호랍이 바람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둥글게 휘어진 해안선을 따라 걷다보니 백구가 먼저 앞장을 선다. 검중검중 뛰어가더니 바위섬으로 올라갔다. 조그만 바위섬에서 백구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날더러 올라오라고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백구는 고개를 주워 거렸다 나무 줄기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바위섬에 올라섰다.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파도가 바위섬에 와 부딪치며 하얀 거품을 뱉어내고 있다. 파도가 바위섬에 부딪힙니다 파도 소리에 잠이 저만치 달아납니다. 그의 메일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곳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온그 남자일지도 모른다. 가까이에 작은 섬이 보인다.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거리다. 백사장이 뽀얗게 깔려있는 섬은 꼭 토끼처럼 생겼다. 정말 좋구나. 백구는 나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바위산을 내려갔다. 백구가 발을 디딘 곳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갔다. 모래사장으로 내려서자 발끝에서 힘이 풀려 백사장의 털썩 주저앉았다. 백구는 내 앞에 갑자기 벌렁 들어 눕더니 모래사장의 등을 비비기 시작했다. 어디가 가려운가? 생식기를 드러내놓은 백구의 모습이 참 민망스럽다. 순간, 긴긴 낮 시간, 홀로 침대에 뒹굴며 외로움을 사귀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시간이 나면 책을 많이 읽고 싶었다. 30대 때 나만의 시간에 목말라 했었다. 하루가 25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동동거리며 살았다. 하지만 아이에게서 노연하자 갑자기 널브러진 긴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다. 하루가 너무 길어서 정말 몸부림을 칠 지경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될내 일을 갖고 싶은데 아직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낮에 한 시간이라도 자고 나면 시간이 아까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요즘은 낮잠을 자다가 깨어 밖이 어둑신해지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지나간 몇 시간이 고맙기만 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황금기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래 사장을 걷기 시작했다. 돌아보니 백구가 나를 놓칠세라 얼른 모래를 털고 따라온다. 백구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모래 밟는 소리만 사그락사그락 들렸다. 4. 식탁 위의 비닐봉지에서 또 사그락 소리가 났다. 고등은 물속에 풀어줘야 하는데 생각뿐 몸은 낙지처럼 바닥에 둘러붙어 꼼짝할 수가 없다. 배가 고파 민박집을 향해서 되돌아가던 때로 생각의 필림은 다시 돌고 있다. 할머니가 상위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았다. 꽃게 매운탕에 잡채, 해초까지 정말 진수성찬이었다. 허겁지겁 젓가락을 놀리는데 할머니가 누른 밥을 가지고 밥상 맞은편에 와 앉았다. 어머나. 제가 이래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나는 밥을 사 먹는 거라는 생각만 했다.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게 미안해서 개면쩍게 웃었다.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노파는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여름에는 민박을 겸하고 있단다. 손녀가 둘이 있는데 모트로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방금 점심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쑥스러워 꼼짝 않고 있단다. 거실 바닥에도 모래가 있다. 손바닥으로 모래를 밀어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선장은 방에 들어가 낮잠이라도 자는 걸까? 선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우리 아들이요. 어머, 아드님이세요? 너 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겠지 토닥토닥 두들기다 보면 모든 시름이 다 풀린다네유. 통뭔 조화 속인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속의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1년을 견뎠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살아냈을지 모르겠다. 남편은 일찍 퇴근했지만 늘 잠을 잤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였다. 아까 함께 배 타고 오신 김선상님이... 저 너머로 이사 온지 1년쯤 됐지요. 그 집에 번질나게 드나들더니 컴퓨터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딸내미들 거정 그것만 갖고 놀아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시인이라고 하더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시인이 호랍이 바람꽃일까? 할머니. 저 개는 왜 혼자예요? 글씨요몇 그 마리 더 있었는데 다 죽었쥬! 왜 죽었을까요? 외로워서 죽었는가 보쥬! 나도 외로워서 죽겠으니께.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셔온다. 호랍이 바람꽃이 없었다면 나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속속들이 다 털어놓을 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일기장에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호랍이 바람꽃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공감도 표시해 주었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걸 그랬나 보다. 며칠씩 얼굴을 내밀지 않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혼을 한다면 나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때 나도 살 의욕이 납니다. 난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입니다. 본인이 겸손하게 말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 친구, 경식 같은 인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모텔에서 순순히 허물을 벗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노파는 관절이 안 좋은지 무거운 다리를 끌며 빈 그릇을 날랐다. 나도 그릇을 주섬주섬 챙겨 설거지통으로 날라다 주었다. 할머니, 여기서 조개 캘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는 청정지역이고, 발이 쑥쑥 빠지는 갯벌도 아니라우 양동이랑 호미 줄 테니 쭉 앞에 나가서 한번 캐 보시구랴. 호미로 갯벌을 수석거리니, 매끈한 조개가 손에 들어온다. 조개를 씻어 양동이에 담았다. 굴 껍데기가 널렸다. 어디 굴 양식장에서 떠내려 온 걸까? 굴을 주워 껍데기를 조심스레 벌렸다. 손가락으로 속살을 끄집어내 바닷물에 헹궜다. 짭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찬다. 조개는 그만두고 굴을 까먹는 재미에 푹 빠졌다. 백구가 와서 내 어깨에 제 몸뚱이를 부벼댔다. 자기랑 데이트를 하자는 모양이다. 시인이 넘어간 쪽으로 가보고 싶었다. 홈이랑 양동이를 버려두고 걷기 시작했다. 이쪽은 그늘이라 바위 위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다. 굴이 바위에 촘촘히 붙어 있다. 술 좋아하는 남편, 소주 한병 들고 와서 굴을 따 안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자 고개를 흔들어 남편 생각을 털어냈다. 남편은 늘 술과 잠에 취해 있다. 밖에서 마시지 않은 날은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워낸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습관이 중독을 만드는 것 같다. 조금 더 걷자 굴 양식장이 보였다.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조금 전에 맛을 본 굴은 여기서 떠내려 왔나 보다. 이쪽으로는 집도 몇채 있고 파출소와 작은 교회도 있다. 백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달아났다. 대신 백구보다 더큰 검은 개들이 여러 줄에 메어 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고 아우성들이다. 백구가 달아난 것은 이 개들 때문이었나 보다. 파출소는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책상에 먼지가 덕계로 쌓여 있는 걸 보면 여름에만 파견 나오는 파출소인가 보다. 나는 개들과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동네를 지나갔다. 개들은 동네를 가로지르는 동안 줄을 끊고 달려들 것처럼 경중거리며 지저댔다. 동네를 다 지나고 나자 등에서 진땀이 흘렀다. 경운기 한대 지날 정도의 포장도로가 나타났다. 시인은 어디에 사는 걸까? 동네는 텅 비어 있다. 조금 지나자 조개무지가 눈에 들어온다. 언제부터 쌓여 온 걸까? 온통 조개껍데기로 산을 이루었다. 고대인들이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가 쌓인 걸 패총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웠던 때도 까마득한 과거다. 그 막막한 시간들을 거슬러 조상들의 간단한 살림살이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설령 호라비 바람꽃이 여기 있더라도 모든 문명으로부터 차단된 이런 곳에서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조개무지를 지나자 바위투성이고 모래 사장은 없다.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걷다 보니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바닷물이 고여 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 주위를 휘휘 둘러본 뒤 쪼그리고 앉았다. 무심코 물 속을 들여다보니 바위에 고둥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하나를 떼었다. 고둥은 얼른 껍데기 속으로 살을 오므렸다. 고둥들이 놀라 눈치를 보며 옆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옷을 추스린 뒤에 본격적으로 고둥 사냥에 나섰다. 살고 있는 곳에 달라붙어 있겠다는 것들을 억지로 떼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단순한 재미에 빠져 새빨갛게 언 손가락이 베이는 줄도 몰랐다. 흑장밑빛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이 물속에서 음산해 보였다. 내가 이 시간에 이런 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시인은 보이지 않았다. 선장이 돌아오라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온 길을 되밟아 가다가 검은 개들이 있는 동네에서 동산을 넘기로 했다. 예상대로 언덕 아래쪽으로 선장네 집이 보였다. 백구가 반가운 듯 한다름에 달려왔다. 어찌나 몸을 가깝게 밀어붙이는지 그만 백구의 발을 밟았다. 아! 어머 미안해. 백구는 미안해하는 걸 느끼는지 내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배가 다섯 시에 떠나야 하니 시간을 지키라는 선장의 말을 어기고 언덕 위에 머물렀다.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태양과 구름 위에 남아있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백구가 치근대는 산에 마냥내 곁에 바싹 붙어 몸을 비벼댔다. 여자애들이 민박에서 나오더니 동산으로 올라오며 탄성을 질렀다. 아, 예쁘다. 백구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쪽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백구의 노란 눈동자에 비친 노을은 보석처럼 아름답다. 눈 덮인 바위며 구름을 이루는 조개무지 파도 소리를 마음속에 담았다. 갯내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바닷물에 노을이 더 아름답게 비쳤는데 나를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결혼이란 뭘까? 정들여 그저 그렇게 사는 걸까? 안 보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 열정을 불살라 보자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봤지만 남편은 몸이 건조할 뿐이었다. 남편의 시선은 무심했다. 나를 성가시하며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더듬더듬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면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은 볼륨을 키워 나를 털어내었다. 나는 조그만 변화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긴 생머리를 사내 아이처럼 싹둑 잘라도 몰랐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어른들은 사내란 다 그렇다고 했다. 조잡스럽게 그런 거 일일이 헤아리는 남자는 큰 일을 못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인 나는 작은 관심에 인생을 바칠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 친구 경식에게 몸을 바치는 여자들이 이해가 간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그녀들이 바라는 건 관심일 테니까. 무심한 세월에 길들여져 가슴이 꽁꽁 얼었는 줄 알았는데, 호랍이 바람꽃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뜨겁게 불타기 시작했다. 아빠! 선장이 비탈을 올라오자 아이들이 뛰어가 선장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연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아내 없이 어떻게 저 아이들을? 선장의 모습에 또 그를 연결시켜본다. 선장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꽤나 뒤통스런 표정을 짓는다. 시간 약속을 지키셔야죠. 저쪽에서 섬으로 건너올 사람이 마구 불평하잖아요. 죄송해요. 노을이 너무 황홀해서 넋이 나갔나 봐요. 빨랑 가요. 선장은 돌아서서 걸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며 고개를 가로졌었다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백구와 아이들이 비타를 따라 내려왔다. 선장이 배에 오르게끔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맛에 여자들이 배를 타는 거유. 선장의 농담에 고개를 들었다. 주름지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비해 맑고 초롱한 눈이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게 무표정하다. 남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남편은 말하기도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굴에 다 나타났다. 선장의 농담에 힘입어 나도 한마디 건네었다. 정말 예쁜 섬이에요. 국화가 많이 피나봐요. 국화도라고 하는 걸 보면. 아니요. 국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몰라요. 남자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백구가 배를 향해 고개를 쳐들고 멍멍멍 짖고 있다. 여기 또 오고 싶네요. 또 오면 정들어요. 정말 백구하고 정들겠어요. 내가 떠나는 게 몹시 섭섭한가 봐요. 선장은 피식 입술을 말아올리며 웃더니 키를 돌렸다. 배가 반바퀴 빠르게 도는 바람에 비틀거렸다. 백구는 소리 내어 짖고 아이들은 소리 없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을 향해 마주 손을 흔들었다. 배는 속력을 내어 달렸다. 달리다가 노을 속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10분도 안 되어서 장고항에 도착했다. 배를 대자 머플러를 머리에 둘러쓴 안악이 소리를 질렀다. 왜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요? 나는 화들짝 놀라 여자를 보았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내 모습을 훑어보는 여자의 눈이 셀쭉해진다. 여자는 체격이 건장했다. 여보, 동태되는줄 알았소. 애들은 뭐해요잘 있어. 선장의 볼멘소리에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수그러들었다. 수고하셨어요. 내 인사에도 선장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닻을 걷어드리느라 바삐 움직였다. 다음에도 놀러오세요. 선장의 아내가. 조금 전과는 달리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씁쓸했다. 선장은 당연히 혼자일 거라고 상상했고, 일곱 여덟 살된 딸내미들을 안쓰럽게 생각했던 것이 우스웠다. 선장에게 속은 것처럼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당진행 버스에 올랐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안양행 버스는 5분 전에 떠났다고 했다. 막차는 1시간 후에 떠난다고 했다. 나는 언제나 치밀하지 못하다. 떠날 생각만 했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시간표를 미리 봐두질 못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여기 당진인데 차를 놓쳤고요. 한 시간 후에나 차가 출발한대요. 돈은 찾아 놓은 거야? 네.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남편은 돈만 걱정되는 모양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말만 하는 남편은 늘 나에게 상처만 준다. 나도 언제부턴가 필요한 말만 하게 되었다. 저녁 차려 먹을래요? 냉장고에 반찬 있고 가스렌지 위에 찌개 끓여놓은 거 있어요. 몰라. 전화는 또 끊겼다. 대화가 핑퐁게임처럼 자연스레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스파이크로 한방 맞은 것 같아 멍한 눈으로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터미널 주변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다. 건널목을 건너 기사 식당으로 들어갔다. 왁자지껄한 밥집 분위기가 활기에 넘친다. 혼자서 식사하는 기사들이 여럿 있어서 다행이었다. 밥을 먹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가사에만 몰두하려고 노력했다. 철철이 커튼이며 침대 커버를 바꾸었고 이리저리 가구를 재배치하면 기분 전환이 되기도 했다. 40대 중반, 이제 가슴이 텅빈듯늘 허전하기만 하다. 의미 없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영화에서 보듯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남편은 그림을 그리든지 붓글씨를 쓰든지 취미를 가져보란다. 지금부터 10년쯤 맘먹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후회하지 않을 거란다. 그의 말이 100번 옳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는가. 버스가 도착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걸까? 막차는 빈 좌석이 없다. 기사는 출발하자마자 버스 안에 불을 껐다. 모두들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비닐봉지 안에서 고등이 부스럭거렸다. 고등은 고향 바다를 놔두고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게 두려운 모양이다. 눈이 감겨 왔다. 오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나는 그제야 거실 맨바닥에 잠들어 있는 남편이 떠올랐다.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잠결에 나를 꼭 안는다. 우리는 다정한 부부처럼 비틀거리며 침대로 향한다. 침대에 눕자마자 또다시 코를 골아댔다. 새하얀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무슨 꿈을 꾸는지 입술을 움찔거리며 웃는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 종일 호랍이 바람꽃을 찾아 헤매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것도 바닷가에 놀러 온 여자를 눈여겨보면서 어쩌면 좀더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님 충격 요법을 써서 나를 남편에게 묶어 두려는 생각이었을까? 식탁 위에 올려 놓은 비닐봉지 안의 고둥이 또다시 부스럭거린다. 바가지에 물을 받아 굵은 소금을 탄다. 소금물에 고둥을 풀어 주었다. 고등은 바닷물이려니 착각하며 잠들 것이다. 온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듯 피곤하다. 오랜만에 남편의 침대로 들어간다. 각방을 쓴지 벌써 10여 년. 자연스러워야 할그 자리가 불편하게 짝이 없다. 코고는 소리도 듣기 싫다.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잘안 되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전기 장판 위에 몸을 높인다. 바닷바람에 그으른 선장의 흑갈색 목덜미, 배구를 쓰다듬던 투박하고 큰 손, 그리고 퉁명스런 말투가 떠오른다. 시인의 곱상한 얼굴도 떠오른다. 내일 아침에는 호라비 바람꽃을 찾아 어디로 떠날까. 몸은 적당히 피곤해서 잠이 잘올것 같다. 내일 또,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달콤하게 내 의식을 적시온다. 네, 김성금 작가님의 고등의 외출 호라위 바람꽃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도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